안식처란 나의 색으로 마음껏 칠한 안식처라고 생각해요. 네 취향이 뭐니 혹은 내 취향이 뭐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편안함이거든요. 정말 내 취향이 아닌 사람을 만나면 너무 불편하고 싫잖아요. 내 취향인 사람들을 만나면 편하고 그런 것처럼 옷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제 마음이 편한 것, 곁에 뒀을 때 마음이 편한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취향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특히나 제 작업에 있어서는 지출을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하드웨어, 컴퓨터 관련한 것들, 하드웨어, 뭐 작은 마우스 하나, 키보드 하나까지 저한테 꼭 맞는 걸 쓰려고 해요. 그리고 썼을 때 기분 좋은 것들. 키보드가 집에 5개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 키보드, 어떤 날 이 키보드, 막 색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제 기분에 가장 맞고 기분 좋은 것들을 골라서 작업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써요. 모니터도 그렇고, 뭐 기기들도 그렇고 그런 욕심은 좀 많은 편이에요. 제 개인적인 면에서의 원동력은 향상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번역을 하면서도 저번에 번역했던 작품보다 지금 하는 작품의 번역이 낫고 지금 하는 작품보다 그 다음 하는 작품의 번역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어떤 자막은 너무 마음에 드는 대사인데 몇 날 며칠 고민해도 제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랑 한국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유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속상하고 그게 막 되게 한이 돼요. 특히나 좋은 작품일 경우에. 그래서 몇 년 후에라도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문득 그 자막에서 뭔가 떠오르면 그게 그렇게 막 분해요. 그때는 왜 안 떠올랐지? 그래서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도 하거든요. 아직은 그래도 화성에 그렇게 막 젖진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고. 근데 그런 향상심들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은퇴할 때까지는 갖고 있고 싶어요. 그리고 다 향상할 여지가 사람에게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잘하고 싶어요. 제 취향인 영화는 뭐 많지만 최근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가장 제 취향의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한 문장 가장 인상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그 모든 실망과 그 모든 거절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어 라는 대사인데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사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막 살아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실수를 하건 간에 그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네 모습을 완성할 거야. 그것들조차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최근에 가장 위로받았던 대사라 그럴까요? 가장 마음이 편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좀 마음을 보듬는 대사들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나다운 삶은 어쨌든 솔직한 삶인 것 같아요. 자기적이지 않은 삶. 이런 인터뷰나 뭐 강연이나 GV나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기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수록 점점 자기적으로 사람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 같은 강박이 조금씩 생겨서 그럴 때마다 오히려 좀 다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황석희 다운 것 하면 앞으로는 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나다운 거고 황석희 다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